안녕하세요. 관절 사랑의 넘프쌤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관절염 식재로 시리즈 중에 여섯 번째 통곡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곡류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신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혐의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통곡류가 관절염에 어떻게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는요, 이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시리즈가 모두 다 그렇듯이 이 미국의 관절염 얼트리티스 파운데이션 관절염 재단에서 올려놓은 이 The Ultimate Arthritis Diet,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의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이 지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whole grains, 이 통곡류죠. 통곡류. 이 통곡류에 대해서도,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 이제 이 시리즈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시리즈 자체가 지중해식 식사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용되는 그런 식재료들을 쭉 여섯 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중해식 식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그리고 우리 한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찰을 한 다음에 우리의 딱 맞는 우리 한국인의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좋은 그런 식사를 구성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중해식 식사와 한식이라는 영상 제목으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지금 카드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기후와 풍토, 신토 부리에 우리 한식이 지중해식 식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식을 이용해서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관절염 땡땡 항염증 음식, 항염증에 좋은 음식인데 관절염에도 좋겠죠. 이 영상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 이 통곡류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또 있어요. 관절염 별 식이요법. 관절염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관절염별로 식이요법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달리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강건한 관절을 만들어서,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곡류. 이 홀그레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이 자료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영상들을 보시고 난 그런 정보와 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와 합쳐서 여러분한테 가장 정확한 적합한 그런 식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관절염 재단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매일 한 170g 정도 섭취를 하는데 최소한 세 종류 정도는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잡곡밥 뭐 보리도 넣으시고 이제 현미가 이 통곡류에 들어가게 현미 그 다음에 거기다 콩, 뭐, 여러분들 이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 콩류에 대해서 제가 강조 했잖아요. 콩을 넣으시면 딱세 가지가 되네요. 이것을 170g 정도 섭취하면 좋다.
뭐 새끼 이걸로 먹으면은 다 마무리되는 거죠.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 세 종류 정도를 먹되 170g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 아,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6온스라고 되는데 제가 그램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170g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곡류에 이제 그다음 보시면 통곡류에 28.3g은 1온스가 28.3g이에요. 28.3g이 현미밥의 2분의 1컵 혹은 통곡류 빵의 한 조각 정도 좀큰 조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끼를 잡곡밥 드신 분들은 전혀 뭐이 통곡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이 통곡류를 먹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통곡류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하는 많은 양의 섬유소가 차 있다. 섬유소가 들어 있다. 여러분들 또 여기 보면은 생각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미 관절염과 섬유소에 대해서 올려놨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섬유소가 우리 몸의 관절염, 우리 몸의 염증을 어떻게 낮추는지, 예. 보시면은 놀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 섬유소를 많이 섭취를 했어요. 사실은. 뭐 잡곡 밥도 먹었고 여러 가지 그 섬유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야채 종류도 많이 먹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육류 식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섬유소가 덜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 있는 식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또 예방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이 섬유소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올려드린 영상, 관절염과 섬유소라는 지금 카드로도 지금 있잖아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은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염증 지표는 C 리액션 프로테인, CRP라 그러죠. CRP의 혈중 농도를 많이 낮춰준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절염과 섬유소라는 영상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CRP에 대해서, C 리액션 프로테인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리나, 또, 중년이거나, 또, 노인층에 계신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 몸에 염증이 없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염증이 없어야, 큰 병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염증을 낮춰주는, 염증을 없애주는 게이 섬유소다. 이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러니 어떻겠어요?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통곡류가, 이 섬유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재료에 맞냐?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경급을 해놨는데, 보시면, 통밀가루. 아시죠? 그러면 오트밀가루. 그 다음에 불거라고 있어요, 불거. 불거, 벌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밀을 한번 쪄서 이렇게 가루로도 많이 내 가지고 그런데 지중해나 이제 중동지방에서 많이 먹는 그런 식재료라고 그래요. 벌거. 아마 제가 생각한데 현미를 약간 볶아서 가루 내면은 이 벌거 가루가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거의 밀하고 쌀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벌거.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라이스가 이제 현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키노아 같은 것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부 거친 곡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홀 그레인이라는 것은 거친 그 곡류의 껍질을 많이 깨끗이 안 벗긴 백미가, 이게 쌀로 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덜 벗긴 그런 것이 섬유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할 점이 있는가 봐요.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쭉 다음 문장인데 보시면 그 통곡류를 먹을 때 주의를 해야 하는 그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글루텐이에요. 글루텐. 여러분들 글루텐 하면은 아시는 분은 요즘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제빵 관련 식품 관련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상식적으로 이 글루텐이 빵을 만들 때 빵을 쫄깃쫄깃하게 해야 돼요. 반죽을. 여러분들 그 뭡니까? 우리 집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하는 뭐죠? 여러 가지 그런 그뭐 국수도 뽑아 먹고 제가 이제 바로 지금 머리를 맴도는데 생각나지 않은 게 있는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밀가루 반죽을 오래 좀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쫄깃쫄깃해지죠. 이게 글루텐이 형성돼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데 이 글루텐이 일부 사람들한테는 염증을 일으킨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빨리 생각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밀가루인데 그럼 큰일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 관절염 관련해서 이 글루텐의 역할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글루텐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 비슷한 그런 증상들은 글루텐 알러지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증상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추적이 곤란합니다. 또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오질 않아요. 복통 있거나 뭐 약간의 뭐 두드러 뭐 그런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 의학계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 이 관절염 증상이나 이런 거에 글루텐 관련한 질병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지금 그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있다. 이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밀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죠? 주식이 이제 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마 참고로 여러분들이 통곡류를 드실 때 특히 밀 종류를 주식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이 글루텐 관계된 그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 있으면 이 글루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관절염 식재료 여섯 번째 시리즈 여섯 번째 통곡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염에서 해방돼서 아주 강건한 관절로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저는 관절 사랑의 넘풀쌤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